시절에 황종유약하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명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천하를 엿보았골.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창의학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보와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립하고 정조기 3분을째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조화 잘긴들하니허랴. 그치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서 도원에서 의형계 결의를 하는디 도원이 어대인고 한나라 다큐니라 우상촌 봉이 들어 무난게 피절하고 반도와흐른 아물 아침 노래 물들었다 계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백마로 채 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행을 청하는 뒤 유현덕으로 방형 삼고 관운양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되야 몸은 비록 상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관장의용제는 같은 전을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서명약을 하고 피 끓는 국국 중심 도원결이 이루어 구나 한마리 부르느여 풍진이 되끌렀나 황문적을 평난하니 공다이 일어나고 공탄하늘 평정하니 이과이 나를 짓고 이과골 평정할무 안색한용 조화만원 협천자 횡포하고 벽안자 손유문은 강동을 응거하야 북극항을 양헌나 그때의 유관장은 삼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하여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에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전부무 제갈 공명 와룡강의 복룡이요 초당에 깊이 묻혀 상총 천문 하달리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흉중에 품었으니 그 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인이라 이런듯 말을 하니 유현덕 반기 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제 땅흔 유현유는 장은 팔척이오 얼굴은 관우 같고 자고 희어며 수수과 신령궁이 정로만사
장에 앞서시고 그 뒤에 또한 장군의 긴장은 철기는 되고 공인은 삼각 속 청룡이 껴들고 청 통반상에 두려이 앉은 거로 운장이 내가 운명하고 또한 사람의 위인을 보니 긴장은 채척 오천이요 얼굴이 큰고 재밑에 쌍구리 눈에 사모양장을 눈 위에 흔들고 대모마상에 당당히 피하여 사랑을 응원했던 세상을 모다 나에게 주다 보니 깃득일시가 분명 이때론 그흔한 8년 중순이라 와륭강을 당도흔히 경계무궁 그이르구나 산불고이 수령고 수월이 용종이요 이불왕이 탕탕하고 인불대의 성이라 은하근 상친 하고 송주근 고치로다 성격 부용은 울음 속에 담겨있고 청송은 천구절 푸른 빛을 띄어라 내 다다라 문을 부다림겨 동자야 선생님 힘없이냐?